벌써 크리스마스 주간이네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리스 샐러드 알려드릴게요. 맛있게 만드세요. 먼저 샐러드 채소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다른 채소보다는 초록이 강한 베이비 채소가 가장 좋거든요. 베이비 채소로만 준비해 주시고요. 샐러드 채소는 찬물에 담가서 살살살 흔들어서 씻은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쭉 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드레싱 맛이 희석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기를 꼭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물 받아서 그 안에 방울토마토 다 넣고 식초 좀 넣어서 세척해 주는 게 가장 깨끗하게 잘 씻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세척 끝나서 꼭지 따낸 다음에 물기 사라지면 반으로 잘라서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빨간 거라서 이거 방울토마토 하나만 들어가도 색감이 이쁘더라고요. 색감하니까 빨간 흰색 들어가니까 왠지 검은색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사용했던 블랙 올리브를 또 사용했어요. 통 블랙 올리브 한 다섯 알 정도면 두 번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역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슬라이스해서 준비해주면 블랙 올리브 준비는 끝이에요. 이거는 생략하셔도 되는데 저는 왜 리스 샐러드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그래가지고 약간 리본 모양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크램이 아니에요. 그 오양맛살, 게맛살 딱 그 부분에 빨간 부분만 칼로 점이듯이 쓱 잘라준 다음에 반으로 길게 갈라주세요. 그리고 그 이렇게 그 흰색 부분 남아있는 거 옆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 잘라서 반 잘라요. 얘는 약간 띠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반 가른 거를 그 리본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리본으로 묶는 건 안 되고 리본 모양으로 잡은 다음에 아까 반 자른 제가 띠로 사용한다는 부분 있죠? 그거를 가볍게 한 바퀴 둘러줘서 국수 있잖아요. 스파게티 면도 좋은데 스파게티 면은 한번 그 튀겨야 되니까 국수를 꼭 찔러주면은 예쁜 리본 모양이 나와요. 리스 샐러드 만들 그릇 위에 작은 공기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물기 쪽 뺀 베이비 채소를요 촘촘하게 올려주세요. 약간 살살살 눌러가면서 올려주시는데 너무 설렁하게 놓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놓는 게 아무래도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반 자른 토마토를 그 위에 올려주세요. 토마토 크기가 작으면 그냥 올려주셔도 되세요. 저는 너무 커서 반으로 자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니 모짜렐라 치즈도 토마토 사이사이에 올려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그냥 일반마트에 다 파니까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질한 슬라이스한 블랙 올리브도 솔솔솔 뿌려주세요.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준비한 재료 다 넣었잖아요. 이제 가운데 그릇을 쓱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맛살 리본을 예쁘게 올려주세요. 여기에 비법 아닌 비법인데 올리브 오일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러면 샐러드 채소 숨도 덜 죽고 윤기도 나고 좋아요. 리스 샐러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싱 바로 발사믹 글레이즈예요. 정말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카프레제 느낌도 나면서 맛있으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올리브 오일 뿌리고 발사믹 글레이즈만 뿌려주시면 되세요.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크리스마스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다른 손님 초대사 샐러드에도 너무 잘 어울리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